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이고요.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2도,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대전은 25도, 대구는 2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과 청주 34도,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치솟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햇살도 종일 강하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 폭염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남부지방은 36도 안팎, 중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서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